자, 2강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시군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했고,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걷어가죠? 국세. 다시 한번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뭐를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 앞에 뭐가 붙어서 종합. 그럼 종합이 붙으면 부동산을 전국 대상이에요. 재산세는 시군구 관할이고, 종부세는 국내 부동산을 개인별로 합산합니다. 합산 종합이 붙으면, 그래서 합산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인세네요, 원칙이. 그러나 재산세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물세도 있고,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재산세는. 그러나 종부세는 종합. 전국에 있는 재산을 합산한다, 인세. 인세니까 원칙이 무슨 세율로 간다? 초과누진세율, 단 법인은 비례세율도 씁니다. 원칙은 뭐다? 초과누진, 법인은 비례세율. 그럼 공통사항은 뭘까요? 과세 기준일. 몇월 며칠? 6월 1일. 그래서 6월 1일 소유자는 1차적으로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징수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납부한다. 그래서 과세 기준일은 동일합니다. 같은 재산이니까. 자, 그럼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서는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나와 있죠? 자, 종합부동산세의 특징. 자, 1번 종부세는 보유재산, 보유사실, 그래서 추정된 수익,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는 부과 근거가 뭐다? 미래의 수익력. 미래의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 매년 부과하는 국세다. 그리고 종부세는 부동산 중에 뭐만 과세한다? 토지 및 주택. 주택 및 토지. 인세니까 누진세율, 인세. 그리고 3번,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이나 토지를 많이 소유한 부에게 보유세를 이원화, 1차적으로 재산세 전체에 대해서 2차적으로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낮은 세율, 2차적으로 높은 세율. 자, 그다음 211쪽으로 넘어가네요. 종합부동산세는 필수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그리고 종부세는 정부 결정 고지납부죠?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러나 선택하면 종부세는 뭐할수 있다? 신고납부 할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는 원칙이 정부가 결정하는 정부부가입니다. 나는 정부 결정 싫어. 선택하면 뭐할수 있다? 신고. 그리고 6번 종합부동산세도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산세와 똑같이 뭐다? 세부담 상한이 있다. 그 7번 기초죠? 자, 재산세와 종부세를 뭐라 그래요? 당해세.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뭐다? 피담보된 채권, 저당권 등이죠? 경쟁을 벌였을 때 우선순위는 무조건보다 우선나는 조세다. 당해세, 재산에 부과된 세금, 재산세, 종부세는 담보된 채권보다 항상 우선합니다. 그리고 밑에 용어는 읽어보면 되고, 8번만 알면 되죠. 8번, 재산세는 역시 종부세는 역시 재산세와 함께 무슨 가격으로 부과한다? 공시가격.
공시가격으로 부과를 합니다. 자, 공시가격 요것만 알면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212쪽 세대. 자, 1세대가 뭐다?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 및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가 1세대라고 얘기한다. 1세대. 뭐, 형제자매도 들어가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세대는 원칙이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가 있어야 돼. 배우자, 이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등등. 그래서 원칙은 1세대는 그 배우자, 가족을 포함한다. 자, 3번. 결혼을 안할 수도 있죠?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왜 종부세는 1세대가 중요할까요? 1세대 1주택은 세금 혜택을 줘요. 다주택자보다는. 그래서 결혼을 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몇세 이상? 30세 이상. 우리가 30세 이상 설문조사하면 처녀총각들은 뭐다? 절반이 결혼을 안 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혼을 안 하더라도 뭐다? 1세대로 본다. 그리고 니은 배우자가 사망. 그리고 이혼했잖아. 그럼 왕년에 배우자가 있었죠? 1세대로 본다. 사망. 증여는 아니에요. 사망. 그 다음, 디귿. 나이에 관계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최저 생계비 수준 이상. 즉, 밑줄 그어요. 중위소득 40% 이상. 중간소득을 딱 법에서 열거를 해. 얼만지는 필요 없어요. 즉,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돼. 중위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있을 때는 1세대로 본다. 그리고 다만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죠?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어떨 때는 1세대로 본다? 불가피할 때 가족이 사망 또는 뭐다? 결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니까 1세대로 본다. 그리고 4번, 5번은 묶어서 별 표시하세요. 자, 혼인해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혼인 전에 남자도 집이 있었고, 혼인 전에 여자도 집이 있었다. 그럼 혼인했죠? 혼인하면 1세대 2주택이니까 불이익을 당하죠? 그래서 몇년 동안? 5년 동안. 10년 하면 안 돼요.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로 보면 종부세 법이 바뀌었잖아요. 개인별로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없어. 12억 넘어가야 종부세가 나와. 단,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9억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억까지는 과세를 안 하겠죠. 5년 동안 이거를 뭐라 그래요? 각각 1세대로 본다.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12억 넘어가면 과세합니다. 그다음 동거복량. 자, 부모님과 세대를 합쳐서 동거복량. 그래서 자녀도 집이 있었고 부모님도 집이 있다. 따로따로 살 때는 12억까지는 종부세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쳤어. 그럼 합치면 종부세 나올 수가 있죠. 9억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이거는 몇년 동안? 10년 동안. 절대 뒤바뀌면 안 돼요. 10년 동안 어치고저치고 60세 미만도 포함하고 원칙은 60세 이상인데 한쪽이 사별할 수도 있잖아요. 60세 미만도 포함해서 포인트는 뭐다? 포인트는 10년 동안 세 번째 줄. 괄호는 보지 마세요. 복잡한 거는 하지 마세요. 어차피 60점 밖에 다 각각 1세대로 본다. 즉, 10년 동안은 12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하겠다. 혼인은 5년 동안 개인별로 12억까지는 종부세 과세를 안 하겠다. 그럼 6년째부터는 과세가 들어가죠? 6년째부터는 뭐다? 9억 초과는 과세를 합니다. 그래도 5년까지는 각각 1세대,
12억까지는 종부세를 안 걷겠다. 이것도 12억까지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겠다. 그러나 12억이 넘어가면 과세합니다. 각각 1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5년 살다 헤어져야지. 그러면 1주택이잖아. 10년 모시다가 11년째 모시지 말아야죠. 그러면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오래 살아라 5년, 며느리 열받아라 10년 숫자. 자, 그 다음 양괄호 3번. 과세 기준일 언제나 등장합니다. 몇 월 며칠? 6월 1일. 그래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밑줄 그어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로 한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재산세를 납부하고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는 종부세를 뭐다 납부해야 된다. 그럼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은 6월 1일, 즉 재산세의 과세 기준으로 한다.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 과세 대상 및 과세 구분. 자, 꼭대기. 종부세는 지방세법상 과세 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로 한다. 토지. 그럼 뭐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 중에 건축물은 대상이 아닙니다. 집부자, 땅부자에게만 과세한다. 종부세는 왜 만들었어요? 투기 방지를 위해서. 다주택자는 12억까지 공제를 해주고, 1주택자는, 그리고 다주택자는 9억까지 공제를 하고 초과하는 거는 과세합니다. 자, 그 다음 따라서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는 과세 대상이지만 중요한 거 종부세는 아니다. 자, 과세 대상 2번. 자, 주택 중에 뭐는 제외한다? 별장. 왜 제외할까요? 별장도 주택이죠? 재산세에서 높은 세율 4%로 과세했으므로 비례세율. 종부세는 과세를 안 해. 그러나 고급주택은 과세 대상입니다. 별장과 고급주택 헷갈리면 안 돼. 주택 중에 별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종합부동산세 과세할 대상이 된다. 자, 토지. 그럼 우린 토지는 종합합산. 재산세에서 그대로 넘어와요. 또 하나는 별도합산. 또 하나는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는 과세를 안 합니다. 이유는 비례세율. 007, 02, 고율분리도 4%짜리도 과세 안 해. 좌우간 분리자가 들어가는 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과세되는 거는 기본이 주택 하나, 종합합산 둘, 별도합산 셋, 그리고 제외되는 것도 별장 제외,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제외, 건축물 제외.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세 가지. 자, 그래서 02번. 위에 괄호 2번. 토지 중에서는 뭐는 제외한다? 분리. 저율이든 고율이든 왜 제외할까요? 분리는, 저율은 농민에게 종부세 과세하면 안 되죠? 그리고 고율 분리 4%짜리 사치도 과세를 안 합니다. 자, 9번. 따로따로 계산해. 왜? 기준금액이 달라. 그래서 주택 종부세 따로 계산하고 토지는 뭐와 뭘로 종합과 별도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한다. 기준금액이 다르고 세율이 다르고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쳐. 합치면 전체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온다. 그 뜻이네요. 자, 양괄호 1번. 종부세. 자,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리고 토지는 다시 구분하죠. 제1 아래 무순합산.
종합합산세액과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네요. 자, 넘어가죠. 214쪽 박스 별 하나 딱 붙여. 이게 딱 돼야 돼요. 비교. 자, 주택, 토지, 건축물, 부동산이죠? 재산세는 다 과세할 대상입니다. 그럼 오른쪽 종합부동산세. 주택에는 왜 별장은 X. 왜 제외해요? 4% 높은 세율,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거는 과세를 안 해요. 그 다음 토지 중에서는 왜 뭐를 제외한다? 분리 X. 그 다음 주택 위에 일반 건축물은 종부세는 X. 재산세를 과세하게 되네요. 자, 확인 예제로 들어갑니다. 이 국세는 아주 중요해요. 그죠? 국세, 종부세.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잘하는 게 아니라 종부세까지 잘해야 10개를 맞습니다. 양도세는 5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 3문제는 못 맞게 출제를 해. 어떻게? 지엽적인 문제, 막 어지러운 계산 문제, 뭐 그런 것까지 다 할 수가 없죠. 세법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급 문제는 아는 거는 풀고 모르는 거는 넘어가자. 나중에 문풀할 때 한 번 정도 눈에 익히면 됩니다. 그래서 학급, 중급만 잘 맞추더라도 12개를 맞는다. 그럼 고득점 됐잖아요. 자, 문제 풀어보죠. 자,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재산세를 알아야죠. 기억. 지목이 뭐야? 토지, 종중,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는 농사목적, 산림보호 목적이니까 무슨 과세다? 분리과세, 종부세 X. 그 다음 니은은 지목이 뭐다? 임야. 어떤 임야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보호목적, 재산세에서 뭐다? 분리과세, 종부세 X. 그 다음 디귿. 재산세가 비과세되면 종합부동산세도 준용하죠? 가치 비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X. 자, 리을,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무조건 과세를 안 합니다. 종부세는. 그럼 다 과세 대상이 아니네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자, 그 다음 니은. 2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것. 1번 별장 X, 4%짜리 X. 자, 그 다음 2번은 농지인데 어떤 농지다? 사회복지사업자, 복지 목적이죠? X, 분리과세. 그 다음 건축물, 어떤 건축물이든 무조건 X. 그 다음 4번. 4번이네요. 자,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지역을 따지죠. 어디에 있어? 군. 군은 공장이잖아. 그럼 기준 면적 있죠? 그럼 상업지역이네. 상업지역. 그러니까 군이기 때문에 뭐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분리로 갑니다. 분리로 갑니다. 분리. 자, 5번. 자, 5번은 뭐다?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무허가 토지, 무허가는 무조건 투기 목적, 종합합산, 분리입니다. 아니죠. 종합합산, 종부세 대상입니다. 그럼 답은 몇 번? 5번. 그러나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군. 그죠? 다 공장 땅이야.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이다. 그럼 기준 면적 이내인지 분리인지, 기준 면적 이내는 분리, 초과는 종합합산이죠. 구분이 없잖아. 그래서 4번을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의신청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은 5번이잖아. 무허가 땅은
무조건 종합합산.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뭘로 돌아간다? 이제 주택으로 돌아갑니다. 항상 종부세는 주택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종합과 별도는 숫자만 달라. 숫자만. 그래서 주택을 딱 정리돼야 돼요. 자, 오른쪽. 종부세. 자, 215. 자, 주택에 대한 납부세. 공시가격을 합치죠? 빼기 6억이 아니라 법 바뀌었어. 9억. 9억으로 고쳐요. 다주택자 9억. 자, 개정법은 요약집 강의하기 전에 프린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개정된 것만 나중에 한번 몰아서 한다고요. 한 시간 동안. 그래서 개정됐다는 거를 부담 갖지 마시고 수정만 해주시면 돼요. 자, 9억. 그 옆에 뭐가 붙어?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60%. 그럼 뭐가 나와? 과세표준. 그래서 종부세는 왜 9억을 빼? 그래야 초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옆에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뭐 물어볼 때? 과세표준.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거는 60.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 그럼 9억을 초과하는 거는 재산세와 중복대차,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빼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그럼 보자. 납세의무자. 자,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 항상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왜? 재산세가 1차적으로 시군에 납부했죠? 납부한 자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를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한 자다. 그래서 재산세 납세무자로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때만. 자, 일반적인 경우. 자, 일반적인 경우 납세의무자 다주택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합쳐서 얼마? 9억을 초과하는 자. 6억이 아니라 9억으로 법이 바뀌었어. 9억은 어떻게 따진다? 개인별로,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거예요. 절대로 세대별 합산한다 그러면 안 된다. 개인별 합산. 전국에 있는 주택가격을 개인별, 소유자별 합산. 뭐에 속지 말자? 세대별 합산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6억을 9억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첫 번째. 시군구 하면 안 돼요. 종부세는 전국 대상이다. 국내. 공시가격을 합친다. 개인별로 합친다. 세대별 합친다. 땡.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넘어가죠. 과세표준으로 들어왔네. 02번.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가 결정되면 세금 계산이 들어가야죠. 과세표준. 내다 뭐를 곱해? 세율. 이렇게. 이 과정을 이제 배우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전체 종부세가 나와. 자, 과세표준. 자, 상당히 복잡해요. 법조문이. 주택입니다. 납세무자별로 개인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이거를 두 가지로. 그래서 위에를 보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그래서 박스만 탁 보세요. 다주택자. 항상 주택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로 구분합니다. 전국에 있는 공시가격을 합쳐서 얼마를 빼야 돼요? 9억. 법 바뀌었어요. 6억을 9억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9억에다가 반드시 옆에 뭐가 붙어야 돼? 공정시장가액 비율. 현재까지 몇 프로? 60%. 이해도 앞으로 올해 법이 바뀌면 80%야. 여야가 합의했어요. 80%.
근데 이제 바뀌어야죠, 그죠? 현재까지는 비율이 60%다. 60%. 자, 그럼 1주택자 집 하나. 자, 이것도 법이 바뀌었죠? 공시가격을 합쳐. 자, 11억에서 12억을 공제합니다. 12억이에요. 역시 뭐가 붙는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렇게. 그래서 다주택자는 9억을 공제한 금액에 반드시 8글자가 붙어야 돼요. 1주택자는 얼마 공제받아? 12억. 12억이에요, 12억. 그러다 박스. 자, 공시가격. 빼기 6억이 아니라 9억. 그리고 이거 수정하세요. 100%가 아니라 60%입니다. 비율은 60%라고요. 그 다음, 나왔다. 두 번째 줄. 5억, 6억, 11억을 빼는 게 아니라 합쳐서 5억 옆에 적어요. 12억. 5억, 6억 지우고 12억을 공제한 금액의 60% 나왔죠? 공정시장가액 비율. 둘다 60이에요. 둘다 60이다. 자, 그리고 이에 공시가격을 합치잖아. 공시가격을 합쳐서 9억을 빼고 합쳐서. 근데 공시가격을 합칠 때 어떤 주택도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거.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게 있어. 합산할 때 배제를 하겠다. 즉 종부세를 과세 안 하겠다. 기본만 알면 돼. 오른쪽. 심학습에 나와 있죠? 217쪽.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거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래요? 합산 배제 대상 주택이다. 과세표준 합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합산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 1번. 민간 임대주택.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종 임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전월세 놔야죠. 이런 임대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경우는 합산 배제한다. 즉, 공시가격을 합칠 때 주택에 어떻게 한다?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뭐다? 종업원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사원용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죠? 이거는 종업원에게, 사원에게 뭐다?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합산 배제 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번, 밑줄 그어, 미분양 주택, 회사가 어렵죠? 당연히 합산 배제. 그 다음 4번은 뭐다? 어린이집, 교육 목적이죠? 합산 배제. 그리고 건너뛰어서 6번, 별 하나 딱 붙여, 6번. 그래서 등록 문화재 주택, 보존 가치가 있잖아. 그럼 출제 느낌이 딱 이런 거는 투기하고 관련이 없어. 그래서 공시가격 합산할 때뭐 한다고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즉 합산 안 한다. 즉 종부세 과세 안 한다. 그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1번, 6번이야. 각종 법령에 의한 임대주택, 등록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합산 배제 주택이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돼. 언제까지? 7번 밑줄 그어요. 위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밑줄 그어요. 9월 16일부터 9월 말일까지 어쩌고저쩌고 보유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면 공시가격을 합칠 때 배제합니다. 9억
9월 16일 신고 안 하면 합산해버려. 합산해서 9억 또는 12억을 따집니다. 합산해야. 그래야 신고하라. 그래야 정부가 알아서 9억, 12억 따질 때 배제를 하겠죠? 자, 요 정도만 기본 과정은 알아두면 돼. 합산 배제주택도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것.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넘어가자고요. 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220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이제 큰 기본 줄거리를 봐야 세율. 자, 이제 종부세 세율을 곱하면은 뭐다? 종합부동산세 세액이 나오겠죠? 이에도 반드시 세율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양괄호 1번.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포인트가 뭐다? 수에 따라. 하나다, 두 개다, 세 개다, 수에 따라. 밑줄 그어요.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것도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다고요. 자, 그래서 항상 세율도 두 가지, 주택은 좌우간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위에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 밑에는 1주택자. 자, 그럼 세율도 하나, 두 개, 두 개까지, 두 개까지는 좀 인하됐어요. 0.5%에서 최대 2.7%, 그리고 옆에 저거 7단계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6단계잖아, 작년. 6구간. 그래서 고쳐야 돼요. 뭐 가운데가 하나 나타났는데 거기까지 날 필요 없어요. 최저 몇 프로? 0.5. 천분비로 1000분의 5, 3억 이하는 6이 5로 인하됐어. 고쳐요. 1000분의 6. 아니라 5. 그래갖고 퍼센트 0.5%. 그냥 뛰고. 94억 초과는 1000분의 30이 아니라 1000분의 27. 그리고 한 구간이 더 늘어났어요. 6단계가 아니라 7단계. 그래서 쉽게 나왔을 때는 주택은 7단계예요. 어렵게 나왔을 때는 암기를 해야지, 이거. 최저 0.5, 최대 2.7까지. 작년보다 인하됐어요, 세율이. 자, 그 다음. 하나, 두 개는 일로 가야 지역을 안 따져요. 주택수. 자, 그 다음 이쪽은 뭐다? 이쪽은 3주택 이상입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 조정 지역 이런 거 구분 없어요. 0.5는 똑같아. 0.5에서 최대 5%까지 올라갑니다. 중요한 거는 7단계. 요렇게. 그래서 밑에 2번.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지워. 조정 지역이 없어졌어. 지역 안 따진다. 그럼 조정 대상 두 개는 1번으로 가요. 2번은 그냥 지역과 관계없이 3주택 이상이라고요. 자, 1000분의 12가 아니라 고쳐야죠. 1000분의 5로 똑같아요. 위에 거랑 1000분의 12를 1000분의 5%로는 0.5%. 그 다음 7단계인데 뛰고 6000분의 60이 아니라 1000분의 50으로 인하됐어요. 이거 잘 수정하세요. 요약집 할 때는 수정 내용으로 다 나오죠. 그죠, 앞으로. 그래서 3주택 이상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은 1번으로 갑니다. 지역을 안 따져요. 지역과 관계없이 하나, 두 개는 0.5에서 최대 2.7. 3주택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0.5에서 최대 5%까지 올라간다. 7단계. 딱 적어놓고요. 자, 근데 3번은 뭐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그래서 법인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법인은 비례세율. 끝에 컸어. 2주택 이하는 몇 프로?
이주택 이하는 끝에 거. 법인이라고 나오면 비례세율, 요해를 써. 법인이라고 나오면 요해를 써. 끝에 거를 써요, 비례세율.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 이것도 다 수정해야지. 이주택이야. 조정대상 이주택을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죠. 1,000분의 32이 아니라 1,000분의 27, 이렇게. 그 다음, 3주택 이상. 조정대상 이주택은 지워야 돼요. 지역을 안 따진다고 그랬어요. 그래, 1,000분의 60이 아니라 1,000분의 50. 50. 법인은 끝에 거. 그래서 세율을 물어볼 때는 지역을 안 따진다. 하나, 두 개는 무조건 0.5에서 2.7, 7단계. 그리고 세개 이상은 지역과 관계없이 0.5에서 최대 5%. 단 법인은 투기 목적이니까 비례세율. 끝에 거를 쓴다. 1000분의 27. 3주택 이상은 1000분의 50.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세율. 그럼 어떻게 암기를 할까요? 하나, 두 개는 숫자 배열이 어떻게 돼? 5, 2, 5, 7, 4, 7단계. 5, 2, 7. 5, 2 하나, 두개 갖고 있어. 5, 2, 5, 7, 4, 7단계. 5, 2, 7, 7단계. 그리고 0.5는 똑같죠? 최대 5%. 이거라도 확실히 외워야죠. 5, 2, 5, 7, 4, 7단계. 3주택 이상은 5%까지 올라간다. 5, 1, 5, 7, 4, 7단계 5% 최대. 여기는 똑같고. 간단하죠? 5, 1, 5, 7, 4, 7단계. 이거. 이것만 내오면 밑에는 자동. 0.5는 똑같고, 뒤에만 틀려요. 최대 5%까지 올라간다. 단 법인은 2.7. 5% 끝에 거 비례세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나왔다? 종부세가 나왔네. 종합부동산 세액이 나왔어요. 세액이 나왔다. 1,000만 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종부세가 아니에요. 반드시 여기다 뭐를 빼줘야 돼?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주택에 대한 뭐가 나온다? 산출세. 그래서 종부세는 전체를 구하고 재산세를 빼고 그러면 종부세 산출세액이 나온다. 이 과정을 거칩니다. 왜 재산세를 뺄까요? 9억 초과, 12억 초과는 재산세와 중복됐잖아. 그래서 중복됐으니까 이중과세, 유언 소지가 있죠? 그래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거는 중복됐으므로 초과분에 대한 재산세는 공제를 해줘야 이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양괄호 2번. 자, 주택분 과세표준. 네,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밑줄 그어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세액은 세 번째 줄. 주택분 종부세에서 1을 공제한다. 이중과세액을 공제한다. 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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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번 출제됐어요. 지방세법에 따라 가감 조정된 세율 50% 적용되면 똑같이 알아.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지방세법에 따라 그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 밑줄 그어요. 가감 조정된 세율 50%죠.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적용된 세액 똑같이 적용받기 전 세액하면 안 돼요. 그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어떻게 한다? 그 상한을 밑줄 그어 적용받은 세액,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 하면 안 되죠. 같은 재산이니까. 그리고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 적용받기 전 세액 하면 틀려요. 자, 공시가격. 1주택자라고 가정하죠. 15억입니다. 공시가격이 15억이에요. 15억이든 100억이든 1억이든 재산세는 낮은 세율로 전체에 대해서 1차적으로 뭐를 부과했어요? 재산세를 부과했죠. 그리고 납부했잖아요. 7월 9월에. 납부했어. 재산세 15억에 대해서. 근데 이제 종부세 15억에서 얼마를 빼? 12억. 1주택자는. 12억. 빼고 얼마? 3억. 이게 기준금액 초과하는 거. 12억까지는 빼고 공제받고 3억에 대해서 뭐를 계산한다? 종부세를 계산했어. 그럼 1000만 원 나왔어. 그럼 3억은 재산세와 중복됐죠? 재산세 이미 냈잖아요. 또 내잖아. 3억에 대해서 1000만 원. 그럼 이중과세다. 그래서 3억에 대한 재산세를 공제한다. 이거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여기다 200을 빼야지. 그럼 산출세액은 얼마가 나온다? 8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재산세에서 3억에 대한 분이 200만 원 나왔죠? 그럼 200만 원이 어떻게 계산해서 두 가지로 나와요?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다. 50%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어.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20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종부세도 200을 빼야 되니까 똑같이 해야죠? 어떻게? 가감된 세율을 적용했으면 거기 나왔잖아.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적용된 세액을 공제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았으면 적용받은 세액. 이렇게 해야 옳은 지문. 그래야 200이 나오죠.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되기,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받은 세율,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한다. 무조건 틀려요. 전 세액을 공제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하라. 그럼 적용되기 전 하면 200만 원보다 많이 나오겠죠. 그럼 종부세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종부세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됐다면 적용된 세액으로 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했으면 세부담 상한 적용받은 세액을 공제하라. 똑같이. 근데 시험은 어떻게 나와? 적용받기 전 세액을 공제하고 땡. 적용받기 전 자관 전자가 들어가면 오답이다. 자,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이 나왔네. 자, 그럼 이제 산출세액이 나오면 잘 봐야죠.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간다? 세액 공제가 들어간다. 누구만 해준다? 1주택자만. 그래서 1주택자는 기본이 얼마 공제한다? 기본이 12억을 공제하고 다시 세액 공제가 들어갑니다. 다시 세액 공제가 들어가요. 다주택자는 안 해줘. 1주택자. 자, 그래서 넘어가면 양괄호 4번 별 딱 붙여요. 이제 세액공제가 들어간다. 누구만? 1주택자인데 공동명의자가 아니라 뭐다? 단독소유자만 들어갑니다. 단독소유자만. 단독소유자만. 그래서 양괄호 4번. 주택분 종부세 납세무자가 밑줄 그 1세대 1주택 구체적으로 단독소유자예요.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주택분 종부세 세액에서 미출고 연령별 공제와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연령별 공제를 해주고 장기 보유 기간별 공제를 해준다. 두 가지를 해줘요. 두 가지를 해준다고요. 이 경우 공제율 합계 80%의 미출고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복 적용해 주죠. 1주택자는 세금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다 1번 연령별 공제는 몇세 이상? 60세 이상이에요. 60세 이상 이 연령별 공제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고령자 세액 공제라고도 얘기해요. 세법에서는 만 60세가 내면 고령자라 그래요. 세법에서는 연령별 고령자 세액 공제 60세 이상. 그러면 어떻게 해준다? 박스에 별딱 붙여. 5살 단위로 나눠집니다. 60세 이상 65세 미만은 20. 65세 이상 70세 미만은 30. 70세 이상은 40. 이렇게 숫자 2, 3, 4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은 누구만 해준다? 단독명의자만 해줍니다. 단독명의자. 그럼 공동명의자는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은 조금 이따 하자고요.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다음 2번 장기 보유 기간별. 여기서 장기 보유 기간별, 장기는 오른쪽 박스에 별딱 붙여. 몇년 이상? 5년 이상. 5년 단위로 갈라집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0.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40. 10년, 15년 이상은 50. 숫자 배열 2, 4, 5. 그럼 뭐만 암기하면 끝나? 연령별 공제 20. 30, 최대 40, 장기 보유 기간별 20, 40, 50. 그럼 20은 똑같아. 그럼 이 연령별 공제를, 그럼 여기에다 밑에는 10을 더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게 연령별 공제가 딱 돼야 돼. 2, 3, 4. 20은 똑같아. 여기다 10씩 늘어나. 위에 거. 중복 적용할 수 있죠? 그럼 최대 몇 프로 공제 받아요? 원래는. 최대. 70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하면, 원래 90이야. 90% 공제하면 세금이 거의 없어. 중복 적용하되 몇 프로? 100분의 80 범위입니다. 100분의 80. 이 숫자 어디 나왔어? 222쪽. 양괄호 4번. 가운데. 세 번째 줄. 100분의 70. 100분의 90 하면 안 돼요. 원래는 90인데 최대 80꼭 기억하고 누구만 해준다? 1주택 단독 소유자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부세 흐름이 나왔네요. 자, 잠시 쉬었다 하죠? 그래서 종부세는 복잡하게 배우지 마세요. 기본적인 거, 숫자 요런 거쭉 하면 이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기본이 돼 있으면 다풀수 있다.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